스마트폰만 갖고 제가 오늘 단체 그룹, 그룹 콜로 30명한테 라이브 오디오 솔루션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솔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리포터 박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앞에 있는 가이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셨던 경험 있으시죠? 또는 무선 리시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걸 내가 다시 약간 망설여졌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이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됐습니다. 루이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AI 기반 클라우드 기술인데요. 자, 어떤 기술인지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루이 테크놀로지의 이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기술을 좀 소개하긴 했는데 루이 테크놀로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루이 테크놀로지는 영어보다는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의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울로 이로울 이라 그래서 세상에 없었던 이로운 제품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루이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기술이 AI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음성 공유 플랫폼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데 필요한 30명 그룹에 저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보이스 AI 클라우드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할지 해당되는 이벤트의 제목을 넣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QR코드를 드립니다. QR코드를 찍고 이렇게 찍고 그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링크로 먼저 초대장을 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보이스 AI 클라우드는 초대장을 통해서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 안내를 맡고 있는 이상호 대표입니다. 잘 들리네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동시 통역하는 모든 내용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거리의 제한 없이 주변 소음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통해서 보다 더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이스 AI 클라우드는 AI 기반의 음성 공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현장에서 문화 해설사를 위한 솔루션, 그리고 도슨트,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여행 크리에이터들, 여행 가이드, 여행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갖고 제가 오늘 단체 그룹, 그룹 콜로 30명한테 라이브 오디오 솔루션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솔루션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무전기 방식의 번거로움과 불편함, 그리고 아마 비용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무전기 한 대 하루 빌리는데 만 원입니다. 30개면 30만 원, 그걸 한 달 내내 빌리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정기 구독형 서비스로 한 달에 10만 원으로 한 달에 100번을 쓰든 1000번을 쓰든 마음 놓고 나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그룹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이스 AI 클라우드를 통해서 현장에서 에러를 겪고 있는 무선 송수신기를 대체를 하고 블루투스 앰프나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솔루션입니다. One to many, 30명 넘는 그룹으로 보다 더 또렷하게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이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상황에서든 정말 가이드 상황 혹은 전시회나 여행이나 어떤 상황에서든 다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짚어주시긴 했는데 보이스 AI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현장에 있는 가이드들이 별도로 무선 리시버 30개, 40개를 들고 댕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1년 내내 사용을 해도 배터리를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무전기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고급진 서비스,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텍스트로 변환도 하고 레코딩 파일도 함께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빅데이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으니까 간편해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이후에 빅데이터로까지 이게 데이터로 남으니까 굉장히 좀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듣기로는 앞으로 이 AI 클라우드 기술 보이스뿐만 아니라 또 AR 증강현실로까지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디오로 주고받는데요. 하반기에 AR 글라스, 증강현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장이 되면서 저희 스마트폰을 통한 방식으로 지금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내용이 말풍선으로 증강현실을 통해서 서로 다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정말 증강현실로까지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정말 언어 장벽 없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티파의 R&D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셨어요. 지원 사업에 신청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회사 설립하면서부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 성장, 그다음에 창업 도약, 팁스 같은 형태의 정부 R&D를 통해서 꾸준히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스타트업으로서 보다 더 앞선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함께 이 시스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R&D 기술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을 직접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술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고요. 또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고객들의 소리에 일단은 귀담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지금 현재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서 해외 진출 그리고 글로벌 넘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R&D 지원 사업이 정말 루이 테크놀로지가 넘버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자양분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루이 테크놀로지 앞으로 정말 글로벌 진출까지 큰 비전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회사 설립돼서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맘먹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앞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업체로서 성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포커스는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또 많은 업체들이 유수하게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전 세계에서 나를 위한 가이드를 스마트폰 하나에 들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정말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마음 모아서 응원하겠습니다. 루이 테크놀로지의 이상호 대표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